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어떤 손님이길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? 저희 그 신제품 개발에 일조를 해줬던 꼬마 손님이 오셨어요. 일조요? 네. 어떤 걸? 저희 원래 발도장이나 지문을 제작했었는데 혹시 그림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이 와서 만들었고,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걸 제품 사진으로도 사용하고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하고 있나? 하고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계속 하고 다녀요, 얘는. 우와.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? 지금 11살. 바로 요 손님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디자인.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각인된 목걸이인데요. 처음에는 신기했고요. 이걸 끼고 나가면 기분도 좋아지고요.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. 어떤 상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? 그런 것도 좋고, 사장님도 또 거기다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그것도 너무 좋고. 이 아이가 그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 이거는 7단 로봇인데 나를 지켜줘!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머릿속에 한 장면으로 남은 아이와의 시간을 언제든 재생시켜주는 추억 버튼인 셈이죠. 엄마여서 생각할 수 있었던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줬던 이 손님. 이번엔 어떤 것을 구입하러 온 걸까 궁금해지는데요. 아하, 강아지 발바닥과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. 오늘의 주인공은 몽이라는 요 귀여운 녀석입니다. 목걸이 하나로 세상 힙해진 몽이. 길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품들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.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닌 일상을 나누고 세월을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여겨지는 반려동물. 이 강아지 발도장 디자인도 5년 전 한 손님의 요청에 의해 제작됐다고 합니다. 생활의 모든 것이 아이디어가 되는 갑부의 주얼리. 마치 지금 막 발자국을 쿡 찍고 간 듯한 앙증맞은 모습이네요.